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예, 아이고! 아이고, 그동안 많이 컸네! 아이고! 아이고, 우리가, 아이찌! 고양이 있네? 예. 고양이 안녕! 야옹! 어서와! 식사는 뭐 드실 거예요? 뭐 먹을래? 여기, 여기 우리 백숙, 닭백숙. 닭백숙. 닭백숙이요? 고기 먹자! 그래. 밥집 대표 메뉴는 토종닭과 버섯을 넣고 푹 끓여낸 능이 백숙. 능이버섯 향이 일품이랍니다. 한 번 이 맛을 본 사람은 멀리서도 찾아온다네요. 아위리, 이거 뜯어주자. 자, 이거 좀 뜯어줘라. 코해. 멀리 시흥에서 당진까지 왔다는 손님. 오만까. 고향집 찾아오듯 나들이 오는 재미가 있답니다. 뭐 맛있으니까 오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요. 두 번째로는 자연환경과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게 되게 좋고요. 봄날이나 뜨거운 날에 몸보신 하려고 네, 자주 찾아오고 있습니다. 백숙 한 그릇 배불리 먹고 나면 손님들이 꼭 찾는다는 후식 메뉴가 있습니다. 시원한 냉면에 탱글탱글 무게 올라가는 묵냉면. 그런데 진짜 냉면 이름은 따로 있답니다. 그냥 냉면이 아니라 그대냉면이에요. 그대냉면. 그대요? 예. 냉면을 만들 때 육수 대신 네 생각을 넣었더니 냉면을 먹을 때마다 네 생각이다. 다 떴어요. 이게 그래서 그대 냉면. 떨면서도 날려서도 억울하고 똥물고리는 맛이. 아, 이 약간 이 그 맛에 이게 더 맛있는 거예요. 이게 친한 손님도 편한 손님들 오시면은 이게 대화할 때 예, 이렇게 또 시도 한 번 읊어주면서 하면 손님들이 야 여기 뭐야? 묵냉면도 처음 보는데 이렇게 또 그대 냉면을 이렇게 또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찾아온 손님들에게 자작시까지 읊어준다는 별난 밥집. 주인장이 시인 아니랄까 봐 가게엔 재치 넘치는 글귀들이 가득하네요. 제가 쓴 글도 있고 또 이렇게 다른 분들이 쓴 글 중에서 재밌는 글도 이렇게 쓰고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또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재밌어 하시고. 손님들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맛있는 음식 배불리 먹고 마음도 잠시 쉬어가는 것. 제가 이제 너무 그 사랑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살다가 이렇게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았을 때는 이렇게 달달한 게 또 이렇게 피로도 풀어주잖아요. 그래서 저도 큰 의미보다는 그냥 이렇게 한번 보고 가볍게 웃어보라. 시인에게 밥집은 사람들에게 건네는 위로. 그의 시처럼 말이죠. 모두가 등을 돌려도 슬퍼하지 마세요. 모두가 아니라고 해도 좌절하지 마세요. 끝없이 낙심하고 절망해도 울지 마세요. 그래도 끝까지 믿어주는 단 한 사람 여기 있잖아요. 누구 오셔? 최 시인님 안 계세요? 누구?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요. 아 이거 우리 먹으려고 심어놓은 복숭아가 예쁘진 않은데 좀 잡수시라고. 근데 요게 기스가 먹을만한 거예요. 그럼 꼭 생각나요. 이거 다 끝나기 전에 한번 맛보려고. 아이고 뭐 맨날 그냥. 부탁할 것도 많이 있어요. 사과하고 자두도 계속 나오거든요. 굉장히 맛있어요. 그거 팔아달라고 하셨구나. 시인의 밥집에는 특별한 의뢰인들이 자주 찾아온답니다. 여기 있으면 이제 그 농사진 물건들을 가지고 오세요. 밑에 고모님도 뭐 예를 들면 노각도 가지고 오시고 뭐 고추, 특히 여기는 그 호박 고구마가 유명하거든요. 그 뭐 고구마 같은 거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제가 이제 유튜브 같은 데 올려서 팔아드리고 전에 같은 경우는 뭐 염소도 막 팔아드리고. 최정재 시인의 또 다른 이름은 마을 해결사. 아니 토끼가 얼마나 있건 아니 그 토끼를 팔아달라고 그래요. 예? 내가 맨 나는 뭐 배추 무는 팔아봐도나 또 토끼 팔러 오기는. 그 사리값도 그렇고 풀 주기도
힘들더라고요. 사료값도 또 엄청 오르고. 네. 아, 좀 조심해 들어오세요. 야, 소리도 그냥 다 나오는 거 봐. 말아보겠습니다. 야, 30만 마리 된다더니 진짜 엄청나구만. 이 귀여운 토끼 사줄 사람이 있을까요? 아, 이쁘네. 이게 진짜 뭐 사람들이 와서 좀 키우면 좋겠어. 아, 이거 판매도 안 되고 입양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왔는데. 아유, 이거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고 좀 토끼 좋아하시는 분들, 예,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좀 한번 이것 좀 입양 좀 해주세요. 토끼 말고 또 예전에 뭐 부탁하셨던 게 있나요? 예, 탁도 좀 있었고 염소 같은 거. 염소도 있었는데 다 팔고 닭도 있었고요. 요 유튜브로 판매하면 예. 효과가 있던가요? 아, 괜찮아요. 재밌어요. 예. 재밌더라고요. 이런 거 하면.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뭐예요? 이 더위에. 이제 다 수확값 뜨고 예. 한번 훑어보면서 예. 일단은 못난이도 따보고 얼만큼 상태가 언제 작업을 해야 되나 보러 나왔는데. 이분은 곧 수확을 앞둔 가을 자두를 팔고 싶으시답니다. 어이구, 이 정도 겁내 잘 짓는데 자두도. 아, 네, 크고. 복숭아만해요. 네, 복숭아만하네. 이 자두가 자두 중에서 제일 마지막 단은 이름은 추위예요. 열흘 정도 되면 네. 이제 수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시골 어르신들은 유튜브 같은 걸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시인으로서 이름 났고 또 고향 찾아와서 식당 한다고 그 마음이 이뻐가지고 많이들 응원해주고 있어요. 아, 이번에 꼭 성공해야 되는데. 아, 요거 있잖아요. 요게 우리 요 항아리 바베큐 그 실험했던 여러 가지 항아리 박살난 것 중에서 하나예요. 마당 한 구석 떡하니 자리를 차지한 깨진 장독.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옛날에 묵밥, 뭐 백숙, 닭도리탕, 뭐 찜닭, 뭐 간장게장 그런 거 하다가 망하고 하다가 이제 저희가 요즘 와가지고 이제 그 항아리 통삼겹살 그걸 해서 이제 한번 해보려고. 어, 구멍 났는데? 구멍 났을 기구로 해. 엄청 무겁네. 식당 메뉴 변경만 벌써 예닐곱 차례. 이번엔 항아리 바비큐랍니다. 이번에 정말 제대로 하자 해서 이제 연구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그 아시는 분 이거를 좀 한번 해봐라. 이건 무조건 대박이다 해서. 요즘 외식업계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다는 항아리 바비큐. 적절을 대는 건 왜 그런 거예요, 관식 씨? 아, 이거 공기구멍이야? 바람 잘 들어가라고. 항아리 바비큐의 핵심은 기름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는 것. 얼굴에 그냥 불말이 좀. 오, 이거 딱 맞네. 얘는 또 어디서 난 거예요? 주워 왔어요. 이런 걸 어디서 주워요? 집 주변에 굴러다니는 거 있어가지고. 여기다는 웬만한 거 작업자 족이라. 예, 이렇게 들어다니면은 그냥 깔렸어 이런 거 보면. 시골에선 눈 뜨고 찾아보면 지천에 널린 게 바비큐 도구들이랍니다. 형님, 이거면 돼요? 이걸 딱 올리는 거죠. 하루에요? 네. 이거 사람들 너무 이제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우리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참 많이 무너진 겁니다, 이거. 신메뉴 개발이라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고기가 타거나 혹은 덜 익거나 심지어 항아리가 폭발하기까지 여러 차례 실패를 거듭했다는 두 사람.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도전하는 중이랍니다. 어떻게 해야지 맛있게 구워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최시인표 항아리 바비큐에는 특별한 게 있답니다. 이게 이제 여기 동생이 키우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야, 이게 좋네. 그렇지. 야, 이건 진짜 약술이다. 아, 진짜 향이 진짜 좋네.
이건 진짜 이 정도는 해야 약이 되지. 이왕 이런 거. 향과 맛은 물론이요. 몸에도 좋다는 솔잎까지 깔아두니 이만하면 비주얼은 합격. 이제 항아리 안에서 기름기 쫙 빼고 맛있게 익어주기만 하면 될 일. 모자 씌웠습니다. 설렘 반, 걱정 반. 지금부터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저게 익을까 뭐 그런 지금 약간 지금 이 부정적 생각이 지금 많이 들고 있습니다. 배는 고프고 지금 해서 한번 기대를 해보고 지금 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해도 항아리 속 사정은 알 수 없는 법. 딱 보니까 냄새가 고기 냄새가 솔솔 나니까 고기가 맛나게 익었다는 핑계로 그대에게 연락할지도 모르겠어요. 오글오글. 예. 예. 바꾸고 싶습니다. 이 고기 냄새가 거의 예, 너무 좋습니다. 제가. 항아리도 좋아지고 뚜껑도 생기고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된 것 같아요. 드디어 개봉 박두. 와. 야, 완전히 뭐 오! 기름 뭐 쭉 빠져가지고 야 이건 뭐 야 이거 이번엔 대박이다 진짜. 와 뭐 완전히 뭐 딱 열자마자 숯향에 그 솔향에 자 이거 끝내주네. 잘 나왔죠? 어 잘 익은 고기 한 점 감격입니다. 맛은 뒷목 잡고 쓰러질 지경이랍니다. 아 진짜 어 진짜 맛있어. 대박이네. 어머 이게 뭔 냄새가 이렇게 맛있어. 어머 냄새가 나요. 와 지배된다. 와 지배되는데. 이거 이거 아니면 끝이야. 다 와 자신 있어. 감사합니다. 와 난 이거 걱정되네. 여러분들 먹다가 다 기절할까 봐. 이거 진짜 이거 119 부를 준비하세요. 119 지금 대기 중이야. 대기 중. 기절하면 깨워주세요. 네. 아 새로운 메뉴를 선보일 때마다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는 마을 사람들. 쫙 빠져서. 와, 당진에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점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입맛 까다롭다는 동네 주민들 반응 일단 성공적. 질긴 것도 없고 쫀득쫀득하면서 되게 부드러워요. 너무 맛있어요. 쓰러져요. 자주 꿈에 막 나타나서 막 먹었으면 좋겠어. 까봉! 진짜 맛있어요. 추시인의 바람은 이런 행복을 함께 나누는 것. 이렇게 정직하게 정말 좋은 재료로 최선을 다해 정성을 해야 이런 맛이 나오는구나 해서 너무너무 고맙고 막 좋습니다.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좌충우돌 시인의 별난 밥집은 오늘도 사람 사는 냄새와 온기로 가득합니다.